안녕하세요. 오늘 좀 문제 좀 까다로 왔죠? 예, 좀 들을 수 있으면 낯선 문제를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우리 실제 나올 것보다는 한 두세 문제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1번은요. 5번이 답입니다. 5번. 예, 이런 문제가 요새 또 최근에 잘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러면 네 개면 넷 중에 하나 정도는 좀 틀려줘야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인데 이렇게 다 맞거나 다 틀리거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 좀 잘 내고 있어요. 다 맞습니다. 기업 사정 변경 이후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죠? 인정되는 경우는 뭐 인정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계약 준수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계약주의 원칙의 예외라는 말은 계약을 안 지켜도 되는 경우다. 이런 의미니까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음으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부수적 의무죠. 6번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시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5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채권자가 지금 제3자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했다는 말은 뭐냐면 채권자가 제3자에게 시켰다는 거죠. 지가 시켜놓고 나중에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경매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다는 얘기죠. 1번도 참 잘 나옵니다. 아파트 분양단은 아파트 단지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에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고지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다면 암수를 안 하는 것도 뭐가 돼요? 기망 사기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17세인 갑은 을 소유 자전거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대금 지급과 동시에 자전거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일단 제한 능력자에게는 신의칙상 금반을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제한 능력자에게도 취소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데 2번.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체결한 매매 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에요. 다 맞으셨겠죠. 그 다음에 1번. 법정 대리인 당연히 취소할 수 있고요. 3번.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갑이 17세라는 것을 알았던 경우에도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매매 계약을 추인할 것인 여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 거래한 상대방은 선악불문하고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하는 게 가능하고요. 4번. 갑이 매매 계약에 대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믿고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갑의 법정 대리인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속임수니까요.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갑이 17세라는 것을 을이 알았던 경우 을은 매매 계약과 관련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옵니다.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이죠. 3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은 항상 뭐죠? 비영리예요. 답은 2번인데 왜냐하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원이 없으니까 사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닐 거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청산법인이죠.
4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죠. 자,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 등기하지 않으면 아기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법인이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 법인이 소멸되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완료했을 때이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고 답이 되지 않죠. 4번입니다.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 이전의 대가?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은 뭐가 아닙니까? 과실이 아니죠. 노동의 대가, 월급이죠. 이것도 뭐가 아닙니까? 과실이 아니에요. 따라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그죠? 소유권 이전의 대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차임 지로가 떠오르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매매 대금. 그다음에 월급은 과실이 아니에요. 1번이 답이죠. 2번 천연과실이 뭐냐?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출하는 산출물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3번 천연과실은 누가 갖느냐?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하게 되고요. 4번 미분리 과실 안딴사과죠. 독립한 물건이 아니에요. 다만 명인 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타인의 소유권에 대체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법정 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 기간 일수비율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와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강행 규정은 아니겠죠. 답은 1번이죠. 5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죠. 다만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해 처먹었으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의사표시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선의는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죠. 뭐이기만 하면 돼요? 선의. 따라서 이때 제3자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맞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할 것을 약정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고요. 따라서 소급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행위 전환의 이론에 따라 무효인 가등기는 그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된다. X점. 다시 말하면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하는 거 가능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없고요. 그 효과가 소급하지도 않습니다. 4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니까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게 되고요.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여 함으로 법원이 이를 당연히 조사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을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강행복귀를 스스로 위반한 사람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강행복귀 위반이죠. 이에 대해 규책 사유가 있는 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의사표시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죠.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요. 특히 진이 아닌 의사표시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적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참 많이 했죠. 1번 공무원 갑이 사직에 의사표시하는 것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민법 적용되지 않아요.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가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2번,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말은 유효라는 말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3번 통정어휘 표시는 대표적인 뭐죠? 사행입니다. 따라서 통정어휘 표시에 대해서 채권자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4번 통정어휘 표시의 제3자가 악이에요. 그러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 전득자가 통정어휘 표시에 대해 선이에요. 그럼 이 전득자도 뭐예요? 제3자니까 선이면 뭘 받아요? 포를 받거든요. 따라서 전득자에게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둘 중에 누구라도 하나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예요. 그러면 수령무능력자죠. 수령무능력자면 도달되지 않으니까 표의자는 도달됐음을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의사표시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7번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계착오는 언제 취소할 수 있냐면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제공된 경우나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아 없다. X네 그죠. X네. 아유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X. 아유 죄송합니다. 옳은 걸 찾는 거죠. 2번. 자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하죠. 따라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4번.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정확히 맞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번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당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왜냐하면 둘 다 행사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득이 생기거든요. 우리 민법은 이득이 생기는 건 바라지 않아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X죠. 이것도 계속 나오죠. 취소를 못하더라도 사기친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X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8번.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으로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돼요. 그래서 만약에 채권이 소멸되면 이자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산으로 소급해서 뭐죠? 없어지니까요. 그렇지만 제척기간은 뭐가 없죠? 소급효가 없어요. 1번.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 소멸 효과가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정확한 말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제척기간은 정지제도가 없고 중단제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면 그냥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 기간이 뭐 되는 일은 없어요. 연장되는 제도는 없는 거죠. 따라서 2번 제척 기간의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에 의하면 중단되고 X죠. 중단 청지 제도가 없습니다. 3번 점유보호 충고권 행사 기간이죠. 1년이죠. 이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이고 뭐로 이해하죠? 출소 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하니까 점유보호 충고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점유보호 충고권은 재판상, 재판 외에 해서 행사할 수 있다. X. 재판상 행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소 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4번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이게 맞아요. 이게 답인데 왜 그러냐면 불변 기간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뭐 정지에서 천재지변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죠. 그 기간 동안 뭐가 돼요? 연장이 되는데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적 없으니까 전쟁 나서 준수하지 못했던 법원이 폭파가 돼서 준수하지 못했던 그런 건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채권 양도의 통지 채권 행사 아니죠. 그렇죠?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이므로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 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X입니다. 재판상 행사는 아니 권리 행사는 아닌 거죠. 답은 4번입니다. 9번이죠. 무권대리인 을은 자신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병이죠. 그럼 악의 상대방입니다. 악의 상대방도 뭐는 할 수 있죠? 최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에게 을의 대리행에 대한 추인요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했어요. 그럼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고 따라서 추인할 수 없겠죠. 2번은 맞는 질문이고 3번 갑이 을에 대하여 무권 계약에 관한 추인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죠. 중요한데 지금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이잖아요. 일단 본인이 추인하고자 할 때 상대방에는 뭐가 없죠? 제한이 없다. 상대방인 병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하고 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전득자가 있다면 전득자에게 추인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이 아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상대방은 선이라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뭐 할 수 있냐면 철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야 돼요? 철회할 수 없어야 되는데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갑이 을에 대하여 무권 대리인이죠. 매매 계약에 관한 추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이러한 추인의 의사 표시를 병이 알지 못했다면 병은 철회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4번 병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경우 철회 효과를 다투는 갑은 병이 을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악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맞겠죠? 왜냐하면 악임은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니까요. 5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갑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인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이게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풀어보니까 뭐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죠. 그죠? 10번입니다. 갑은 2017년 10월 1일 친구 을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18년 10월 1일로 정하였는데 2019년 2월 16일 현재 을은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1번인데 갑의 원금 반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맞죠? 원칙적으로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죠? 10년이니까요. 2번 갑이 을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맞죠? 자, 소멸시효가 중단되려면 권리를 행사해야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소송이죠. 근데 소지기 하는 건데 민사소송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죠. 3번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했어요. 자,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는데 계속 보시면 이후 그 소를 취한 경우에도 갑의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아, 효가 꼬이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소를 취하했다면 소재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니까 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될 것이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갑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만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가압류 안 한 거죠.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갑이 을에게 대여금 반환 채무 이행을 최고한 경우 최고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최고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다 중요한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을 위하여 병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을의 대리인이가 무권대리라는 이유로 갑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을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라는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병 상대방에게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권대리가 되면 본인이 책임지지 않거든요. 표현대리는 뭐가 되는 거죠? 예외가 되는 거니까 표현대리 성립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3번 매매 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을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지만 대금은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 해제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하죠? 수권이 필요하다. 따라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 처분권 행사할 수 있다.
X. 해제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자,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서 무권 대리가 돼야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표현대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대리인으로서 현면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현면조차 하지도 않았고 대리권이 없다면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무권 대리도 될 수 없고 표현 대리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풀어보신 문제가 다 뭐죠? 올해 나온 문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권 대리,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다만 표현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의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되느냐,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다만 표현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 될 수 있어요?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갑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갑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병에게 임대한 을이죠. 그러면 임대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가장한 것은 유효한 뭐죠? 현명이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갑을 가장하여 임차인 병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어요. 그러면 매매에 관한 대리권은 없기 때문에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가장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현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명이 아니니까 무권 대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표현 대리도 아닙니다. 다만 표현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른데요? 유추 적용은 되기 때문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법률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꽤 단 판례이기 때문에 최근은 잘 안 내고 있는데 올해 또 이걸 건드렸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시험은 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판례니까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 대리권의 수행인은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으므로 을이 갑의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은 갑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않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요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모호한 경우도 있다 정도니까 맞는 질문이겠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입니다. 12번이죠.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기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고요. 2번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은 해하지 못하고요. 3번 조건이 법률의 당심이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조건이죠.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기정조 기해무가 떠올라야죠. 따라서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 뭐가 붙어야 돼요? 무효가 붙어야 되는데 그 법률 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를 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에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하고요. 5번 조건의 성취나 이익을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실을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죠. 13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X. 건물과 토지는 별개 부동산이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번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경작 제약에 비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X입니다. 농작물은 권한이 있든 없든 토지에 뭐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습니다.
3번 건물이 부합된이에요. 그럼 부합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됐는지 후합 때 부합됐는지도 고려하지 않고요.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부합된 중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었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갑의 토지의 을이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는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이 되기 때문에 누구 거가 되죠? 갑 거가 되죠. 다만 을에게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을이 갑 토지의 임차인이나 또는 지상권자인 경우는 토지에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갑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와 소유가 되냐면 을의 소유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차인이 직접 심었다면 부합되지 않는데 병이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 병은 누구로부터 승낙을 받았냐면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이 남에게 나무를 심으라고 승낙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느냐? 그건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권원이 없는 거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4번 그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합돼서 만약에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당연히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뭐죠? 다시 읽어볼게요. 매수인이 제3자와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다. 선의무과실이면 제3자에게 뭐죠? 보상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옳은 것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14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이게 작년도 공인중개사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관 주유무가 원칙이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유무가 예외잖아요. 그래도 실제로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유무는 누가 부담하느냐? 두 가지예요. 친권자와 무상 임치계약의 수취인 요 두 가지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선관 주의무거든요. 근데 요 문제에서 친권자와 무상 임치 계약의 수취인이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힌트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도 문제를 내더라고요. 자기 재산이죠.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는 기본적으로 소유자는 자기 재산이니까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자기 재산으로 주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오니까 당황하셔서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되죠? 소유권자 3번이 답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친권자와 무상 임치 계약의 수취 부담하고요.
자기 재산이니까 당연히 소유자는 자기 재산으로서 주의무를 부담하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15번. 준법률행위인 것은 1번. 동의는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죠. 2번. 취소도 단독행위 법률행위고 4번. 추인도 단독행위 법률행위고 해지도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답은 뭐죠? 3번. 각종 체구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주는 법률행위죠. 16번. 다음 중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이런 것도 좀 잘 틀리시는데 채권행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잖아요. 채권을.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가 발생하게 돼요? 채무가 발생하니까 이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느냐 하면 의무부담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뭘 찾으라는 거죠? 채권행위가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처분행위를 찾으면 되는데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준물권행위죠. 자,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물권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럼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채권이 변동되는 거죠?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따라서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지 채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제가 수업할 때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 을에게 채권이 생기니까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1억을 빌려주는 행위는 채권행위고 뭐예요? 의무부담행위인데 이 발생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것은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채권이 변동되는 것이니까 뭐가 되죠? 준물권행위가 된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짧은 문제가 더 어렵죠. 17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박은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고요. 2번 무경험은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하고요. 3번 대리를 통해서 불공정한 법률이 이루어졌다면 공박만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4번 급부와 간대급부사의 현저한 불균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뭐는 고려하지 않죠?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뭐 우리 집안 선산이다. 그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 뭐 자기 남편이 손때 묻은 집이다. 그런 거 뭐죠?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X가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사례 문제가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라 은닉행에 나왔죠. 지금 갑이 을에게 뭐 하고 싶냐면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자 물론 요 가장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데 이걸 우리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은닉행이라고 하고요. 따라 을의 등기도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따라 옳은 것을 모두 그러는데 이것도 참 그지같이 다 맞아요. 그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이렇게 다 맞고 다 틀려 올리던데 기억,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고요. 2번, 니은번, 갑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고요. 이것번, 갑은 병에게 엑스토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1번,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건 따질 필요 없습니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같습니까? 소유권을 갖는 사람이죠. 옳은 것은 다 5번이죠. 19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이죠. 옳은 것은.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것이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1번. 을은 표현들이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표현들이가 성립한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계하여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번 X죠. 그죠? 그죠? 왜 X죠? 제가 뭘로 쳤죠?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죠. 그죠? 지금 을은 뭐예요? 무권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저처럼 혼란 갖지 마시고 표현들의 성립이 됐다. 본인에게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누구예요? 병이어야 하므로 을은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2번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과실 상기할 수 없으므로 2번도 뭐죠? X가 됩니다.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입니다.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죠. 4번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주는 무효예요. 그럼 이거는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이 표현대리인은 유효한 때 따지는 거죠. 무효면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감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했어요. 어딨나요? 요거죠.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권 대리고 뭐가 돼요? 표현 대리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권 대리도 될 수도 없고 무엇도 표현 대리도 될 수도 없다. 따라서 감명의가 아니라 자신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병이 선이 무과하시더라도 표현들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맞는 질문인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자꾸 반복적인데 작년 말부터 공인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표현들이든 무권들이든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현명이 필요하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내고 있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도 계속 반복이니까. 그래서 표현들의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현명이 필요하고요. 현명하지 않으면 아예 무권대리도 아니고 무엇도요? 표현들의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하시 바라고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5번. 20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행의 전환은 인정됩니다.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유동적 무효지만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법률이 가야 됩니다. 새로운 법률이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되지 않아요? 소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매도인이 채권자가 아닙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할 때로부터 유효된다. X죠. 계약을 체결할 때로부터 유효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된다는 얘기예요? 소급된다는 얘기니까요. 답은 3번이죠.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면 뭐가 되죠? 반사야 지금 무효니까 저당권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환의 원칙이 뭐 되지 않죠?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